스트레스가 풀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베타파, 감마파가 알파파로 변했다는 말이다. 베타파는 누가 만들었어? 악령만이 우리의 뇌파를 변질시켜서 나쁜 파로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스트레스가 풀렸다는 것은 악령이 만든 베타파, 감마파를 다시 알파파로 회복시켰다는 얘기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누가 풀어준다는 말인가요? 예, 네. 성령 하나님이. 왜? 성령이라는 영적 에너지, 영적 힘만이 베타파를 알파파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질병, 모든 이런 문제는 다 영적인 차원에서 시작하고 또 영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게 딱돼 있어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지금 현대 의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면증이다. 그러면, 잠을 못 잔다는 것은 뭐냐? 그것도 스트레스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하고 알파파면 잠이 잘 올까, 안 올까요? 잠 잘 옵니다. 그러나, 생각이, 잡념이 자꾸 들고,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두렵고, 이렇게 되면, 계속 베타파.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꺼져. 그래서 심지어, 잠을 자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꺼버려서, 잠을 못 자게 한다. 그래서 그 잠 못 자면 그 얼마나 스트레스요. 그 잠을 자게 하려면 결국 그것도 나의 베타파가 알파파로 되면 잠잘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내 베타파를 알파파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것은 영적 에너지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모든 것이 영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영적인 차원에서 그 모든 것이 영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은 결국은 영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스트레스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뭐가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소위 행복 물질이라는 것을 뇌 세포가 생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행복 물질들이 잘 생산이 되면 여러분 참 행복해요. 그 행복 물질들이 어떤 물질인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행복하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 첫째, 불안하지 않고 편안해야 돼요. 네. 편안하지 못한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한번 편안해보자. 안 돼요. 즉, 내가 편안하려면 내 뇌파가 알파파로 변해야만 편안해져요. 자, 그리고 내가 편안하려면,
그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무슨 물질? 세로토닌.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은 내 마음을, 내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예. 항상 그런 거죠. 마음이 편안할 데가 없어요. 그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세로토닌 유전자가 켜져서 세로토닌이 충분히 생산이 되면, 아,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고,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마음이 평화로워요. 그게 알파파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알파파가 들어와서, 그 진선미에 있는 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힘, 곧 그거를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이라고 그래요. 그 힘이 들어오면, 이 세로토닌 유전자를 켜서 세로토닌을 생산해 주면 마음이 평화로워요. 자, 그 마음이 평화롭고, 평화로운 것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평화롭게 행복하기만 원하지 않고, 마음이 어떻게, 기뻐야 돼. 예. 기쁨이 있어야 돼. 하, 참 기쁘다. 그래서 그 기쁘게 해주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쁨의, 기쁜 물질, 그 물질을 엔도르핀이라고 부릅니다. 엔도르핀. 이 엔도르핀 유전자가 내 세포 속에 있어. 이 유전자가 알파파로 켜지면, 마음이, 마음 속에 기쁨이 생겨. 그래서 잘 웃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 마음이 평화롭지도 않고 항상 불안하고, 그다음에 기쁨이 전혀 없어. 맨날 생각 속에 있는 거라는 건 뭐예요? 걱정, 근심, 두려움. 네? 이거밖에 없어. 그거는 이 세로토닌, 엔도르핀 유전자가 다 꺼져 있어서 그렇다. 꺼져 있는 이유는 생기, 그렇죠? 영적 에너지.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서 기가 막혀서 그렇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마음이 평화롭고, 내 마음 속에 기쁨이 있으면, 그거를 행복하다고 우리는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면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어야 돼. 잠을 잘 자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잠 못 자면 이건 뭐, 죽을 지경이야. 아시겠죠? 그 잠을 잘 자게 하는 물질을 멜라토닌이라고 부릅니다. 멜라토닌. 네. 수면. 자, 그래서 마음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잠 잘 자면 그 이상 또 뭐가 있겠나, 그렇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만족을 해야지. 모든 것에 어떻게 만족감을 가져야지. 예. 아무리 잠 잘 자고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도 뭔가에 불만이 있으면 그것도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이 CCK라는 물질을 생산을 하면 이게 만족감. 그래서 내가 좀 돈이 없고 가난하고 쪼달리더라도 어떻게? 그래도 나는 만족해. 아,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나 어쩌다가 이렇게 시집을 잘못 가가지고 남편 돈도 못 벌고, 아, 참. 차도 뭐, 좋은 차도 못 타보고, 뭐. 아파트도 맨날 뭐, 이래 맨날 불편해. 우리 남편은 왜 이상구 박사님 키가 좀 크고. 만족감이 없는 사람. 그 만족감이 없으면 불행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행복 물질들이 잘 생산이 안 될 때 이거를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우울증이라고. 자, 그다음에 이제 자, 마음이 평화스럽고 기쁨이 있고 잠도 잘 자고 만족감도 있고 그럼 뭐 그 이상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상 더 있다면 어떤 게 있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상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파민. 도파민. 네. 도파민. 이 도파민이 주는 그런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아, 이제, 그, 옛날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 도파민이 왕창왕창 나왔어. 그래서 서울 시청 광장 앞에서 어떻게 사람들 춤을 추고 막 기뻐서 그렇죠. 막 그 막 기쁨도 있고 막 춤도 추고 막. 그리고 이제 도파민이 잘 나오면 이렇게 아주 로맨틱해져요. 로맨틱. 예. 그래서 이제 그 로맨틱하면 황홀해. 그렇죠. 그런 황홀감, 아주 로맨틱한 황홀감을 가지게 해주고, 아, 너무너무 좋아. 꿈 같아.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도파민, 쾌감. 그 이 정도 쾌감이 있도록 쾌막 쾌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파민 유전자까지도 만들어놨어. 그래서 우리가 생기만 받으면 이 도파민이 생산돼서 야 우후 뭐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하기를 바라는 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까지도 만들어 놨어. 근데 사람들은 이런 물질을 생산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도록 해놔도 이 정도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 뭐 때문에? 욕심, 이기심, 그런 미워하고 원망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행복감을 잘 느낄 수, 심지어는 이런 유전자들을 다 꺼가지고 불안하고 기쁘지도 않고 잠도 못 자겠고 이렇게 살고 있다 이거죠. 사실은 우리 뇌세포 안에는 우리가 이처럼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어. 뭐만 받아들이면?
생기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으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생기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행복해져요. 안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다섯 가지인데, 자, 이거 이상, 도파민 이상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을까요? 응? 예? 뭐? 바람? 예? 마약. 마약은 도파민 효과입니다. 아시겠죠? 도파민 효과예요. 그래서 아편, 뭐 마약 이런 거는 도파민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이야, 이 정도까지만 행복하면 될까요? 감동. 예? 감동이요. 감동. 예. 그 다음에 무슨 물질이 있냐면, 무슨 물질을 우리 뇌세포가 생산할 수 있냐면,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입니다. 옥시토신. 옥시토신이 생산이 되면, 이제 내가 이렇게 행복했으니, 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게 최고도죠. 도파민이 나오고, 야! 해도, 너 죽을래? 그러면, 하고 도망가야지. 그러나, 이 옥시토신이 나오면, 죽어도 좋다. 응? 내가 이런 행복감을 맛봤으니, 더 이상, 응? 그래서, 이제, 그런 행복감을 느끼신 분들은 아주 도가 통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공자 선생님 말이, 아침에, 도를 알았으면 언제 죽어도 좋다. 네,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만큼 이 진리를 이 깨달은 것, 도를 깨달은 것이 그렇게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진리나 이 도를 깨달은, 그렇죠. 이 성경 한 구절을 야. 이게 이 말이구나. 이야! 할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 그런데 이제 성경 말고도, 방금 우리 하영남, 애교머리 하영남.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 이제 뭐냐면, 남자들은 그런, 이 옥시토신 생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여자들은 어떤 경우에 생산되냐면, 무조건적으로 내가 사랑을 확, 주고 싶은 마음.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가장 강력했을 때가 언제 있었어요, 여러분? 예. 네, 애기 탁 낳았을 때. 그것도 첫 애기. 아시겠죠? 진통한다고 막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드디어 진통 끝나고 냐 하고 아기가 태어났다. 그 핏덩어리를 어떻게? 예, 네. 탁 가슴에 안고, 예, 네. 있으면 나는 얘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이 의무적으로 나지 않습니다. 내가 엄마니까 아기를 내가 사랑해야지. 그건 의무가 아니고 막 우러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옥시토신을 생산해 주면 엄마는 의무적이 아니라 그냥 헌신적으로 그 아기를 어떻게 아기를 사랑하는 것이 행복해. 아시겠죠? 사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의무적인 것은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된다. 잘 섬겨야 된다. 섬기긴 뭐, 예수님 뭐라 그랬는데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너희들 나를 섬겨달라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요?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자, 하나님은 그것이 행복하다. 자, 그래서 이 아기를 낳았으니, 예. 근데 이때는 이 아기는 모든 엄마는 아기를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내 아기니까. 결국 이 아기는 내 배 속에, 예, 지난 근 10개월을 아이고, 이게 내 몸 속에서 생긴 거고, 이 아기와 나는 완전히 다른 개체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이 아기나 나나 알고 보면 뭐예요? 하나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체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다. 일체감. 우리는 두 사람이지만, 그래서 하나야. 그래서 이 결혼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진짜로 행복할 때는 당신과 나는 둘이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라고 우리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거는 일체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우리 둘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야말로 그것은 두 사람이 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엮어졌다면 그때 생산되는 것이 옥시토신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마음 편하고 조금 잘 웃고 뭐 잠 잘 자고 이 정도로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고 정말 그 극치감, 그래서 일체감 또는 극치, 행복의 극치감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행복 물질을 전혀 생산할 생각도 하지 않고 맨날 뭐예요? 짜증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일생을 보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행복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이렇게 여러 종류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이 하나님, 그리고 이 유전자가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아주 행복한 삶을 살도록 어떻게? 그래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뭐 놓은 거라. 아, 예,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불행한 쪽을 선택하지를 말고 적극적으로 행복한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선택을 하라 이 말. 그러면 하나님이 생기를 이 유전자에 보내가지고 이런 행복 물질을 잘 생산하게 해서 정말 오늘 노력바위 가신 사진 보니까 다들 참 행복해 보이던데. 예. 그래서 근데 여러분 중에서도 또 두 손 활짝 벌리고 예.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렇게 좀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병 걸려가지고 늘사 도왔으면서도 노력과의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해서 행복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아이 힘들어. 아이고 앞으로 이게 맨날 이렇게 운동하고 살아야 돼.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참 하나님은 우리가 무척 행복할 수 뭐예요? 있도록 이렇게 유전자까지 만들어 놓은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왜?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 상대방이 행복하도록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뭐 이렇게 말 잘 듣고 그래서 뭐 시킨 대로 잘하고 뭐 그러면 천국 보내고 안 그러면 벌 주고 뭐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만 봐도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도록 자 그렇게 해놨단 말이야. 근데 이런 행복 물질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생기야. 그렇죠? 네, 생기. 이 생기는 바로 뭐예요? 진선미가 가득한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 사랑?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럴 때,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알 때,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를 모르면 또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는 책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이 하는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이란 것은 뭐냐? 그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달렸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뭐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을 안다. 그래서 사랑을 알수록 그 우리 아는 것이 힘이다.
그거를 알면 우리는 그냥 그 깨달아 알게 된 순간부터 그 생기를 받는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팍 켜지고,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 물질. 그래서 이 행복 물질이 잘 생산이 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더 깊이 깊이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유전자들은 잘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급체에 달하면 영생이 된다. 왜? 유전자가 꺼질 수가 없으니까. 영생인 거죠. 뭐.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그것이 어떤 건지를 내가 한번 알아보자. 여러분, 조건적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다 조건적 사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적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내 시킨 대로 내 말 잘 들어주면 좋아하고, 안 들어주면 뭐예요? 화내고, 미워하고, 벌주고.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그건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누구 중심적이요? 나 중심적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미워하고 화내는 거. 진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말을 안 들어줘도 어떻게? 그래도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그게 이제 진짜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말 안 들어주면 내 시킨 대로 안 해주고, 그러면 화내고, 이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무서울 뿐입니다. 자, 내가 오늘 하나님 말 잘 듣고 살았나, 정말. 근데, 아닌 것 같아. 예. 점심 때 내가 누구를 미워한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야, 이거 하나님 벌 주겠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벌,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실수를 했네.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벌 주시겠네. 그럼 그 순간에 내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리는 거야. 그러므로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을 느끼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유전자가 켜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오늘 오늘 안 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또 벌 주시겠네. 그거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중심적인 분으로 보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을 뭐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우리 인간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 왜?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이야. 말 안 들어주면 엄마라도 미워. 그렇죠? 남편이라도 미워. 그렇죠? 미움은 밥 안 해줘. 그게 무슨 사랑이요? 그거는 남편을 또는 상대방을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부려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갑질하고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야? 갑질이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
사랑이고, 자기중심적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요. 그것은 상대방이 내 욕심을 채워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욕심이야. 근데, 그러니까, 그 조건적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내 이기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미워진다고. 그럼 미워하면 유전, 베타파가 돼서 유전자 꺼버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조건적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또 뭐예요? 생명이시요.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슨 말씀이라고 불러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그 말씀으로 죽을 사람이 또는 이미 죽은 사람도 어떻게? 살아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기심이요, 욕심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그게 속상해서 운다 이 말이야. 그런 거를 그 이기심 욕심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웃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산다는 게 맨날 유전자 끄면서 살고 이렇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놔도 전혀 생각을 안 해. 그래서 그래서 인간은 어느 때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거는 스트레스밖에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엄청난 놀라운 사랑이구나. 이거를 깨달아가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점점 켜지고 행복물질 유전자들도 켜져서 여러분은 자연히 행복한 사람이 되어 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 불안하다. 이제 세로토닌이 생산이 안 돼서 불안. 불안하면 불행하죠. 그러면 생기만 받으면 이 세로토닌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알파파가 되고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세로토닌이 생산이 되면 불안증은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 생기.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회복시켜준다. 그런데 그거를 전혀 몰라, 모르고 자꾸 물질적으로 생각해. 네. 마음이 불안합니다. 또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질로 해결하려고. 신경안정제. 그럼 신경안정제라는 것은 세로토닌 대용품입니다. 신경안정제를 쓰면 쓸수록 세로토닌 유전자는 더 이상 필요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러면 세로토닌 유전자는 켜질 생각은 안 해. 그리고 신경안정제 떨어지면 또 먹어야 돼.
그러면 점점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 신경 안정제나 항우울제나 이런 것이 말을 안 들어. 그다음에 그건 이제 수면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멜라토닌이 생산이 되면 잠은 잘 자게 돼 있는데 그거를 수면제로 대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수면제도 먹으면 먹을수록 사용하면 할수록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한 알 먹어도 잘 자던 것이 두 알, 세 알 이렇게 먹게 돼. 그러면 이제 부작용이 심해지고. 그래서 어떤 약으로 물질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봐야 해결이 안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결국은 해결은 누구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생기라고 부르는 또는 생명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달으면 그때부터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도 과학자들이 이 놀라운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아시겠죠? 뉴스위크 잡지입니다. 타임지만큼 유명한 뉴스위크 잡지에 표지에 하나님과 건강이라는 큰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잘 알면 그건 생기를 받기 때문에 유전자가 잘 켜져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배우면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뭐예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아주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몸이 아주 약하고 병도 많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어떻게 점점 더 건강해져가고 예 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교회를 댕긴다고 그래도 자꾸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진다면 그거는 교회 교인이지 뭐는 안 받는 사람이에요. 예, 생기는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생기는 안 받는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으로 배우면서 교회 댕기면 생기를 받을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생기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냥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데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그래서 그걸 배워가면 그렇구나. 그런 사랑도 존재하는구나.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달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유전자가 더 활짝활짝 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이 사람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비를 타야 돼. 과학자들이 뭐 돈이 있나요? 그냥 월급 받고 사는데. 그러니까
연구비를 안 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못 합니다. 그런데 연구비를 타려면 연구 계획서를 정부에다 제출해야 돼요. 나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 신앙생활과 건강에 관하여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 정부도 돈 안 줍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더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는 연구를 하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 이들 교회에서 돈 모아서 그런 거 하고 싶거든 연구하고 있으면 해봐라.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 당신에게 그런 연구를 하는데 연구비를 지급한다면은 우리 정부가 종교를 어떻게 차별하는 게 되니까 정부 측에선 정부의 입장은 모든 종교를 어떻게 평등하게 본다. 그래서 연구비를 지급 안 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기독교와 이 건강의 그 관계를 연구를 하고 싶은 연구원들이 과학자들이 많았어도 돈을 안 주니까 정부에서 그래서 못했어요. 그런데 아주 그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그 금융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크게 성공한 돈을 엄청 버는 그 존 템플턴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과 건강의 관계를 연구하겠다면 우리 재단에다가 연구 계획서를 내라.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이거 좋은 연구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연구다 싶으면 우리가 아끼지 않고 연구비를 지불하겠다. 예, 네. 그게 이제 존 템플턴이 그 재단, 그걸 재단이라 그러나 파운데이션인데, 예, 네? 재단이에요 파운데이션이. 그 이제 네. 그래서 기금을 그냥. 네. 왕창 거기다 부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1980년에서 그때부터 과학자들이 그 재단에다가 이제 연구비 신청을 해서 신앙생활과 그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돼서 그래가지고 그 연구 결과가 1999년 또는 2000년, 2001년, 이때 많이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이게 확실히 신앙생활 하면 건강이 향상된다는 그 결과가 너무나 확실해. 그래서 뉴스위크 잡지가 놀래가지고, 이야, 하나님 믿는 것이 뭐예요? God,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 건강은 뭐라? 관계가 있구나! 이래가지고, 이 표지에 아주 특집 기사, 그 연구 결과들, 많은 과학자들이 한 연구 결과를 요약해서 뉴스위크 잡지 안에 아주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그 말을 붙였죠. 여러분, is는 인가입니다. 그렇죠? is religion. 신앙, 종교라는 것이 good medicine인가? 이 말입니다. good medicine, good은 여러분 다 알아. 좋은. medicine은 약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정말로 건강에 좋은 약인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밑에다 이제 뭐라 그러냐면 왜 과학계가 science is starting to believe 과학계에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건강에 좋다고 드디어 어떻게 예 네, 믿게 됐는가 과학자들도 믿게 되었다 과학적으로 확실해졌다 이 말이야 연구 발표에 의하면 이제 그 연구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신앙생활과 건강 보면 이게 연구 결과가 1999년에 나왔는데 이제 닥터 쿠에닉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면역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학자가 3,968명을 6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막 3,968명을 대충 해서 4,000명이 나옵니다. 자, 64세 이상 되는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6년 동안 관찰을 해보니까 그 4,000명이, 3,968명이 진짜로 신앙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냥 뭐예요? 생기는 못 받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그런 사람을 소위 교인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교인은 그냥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로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어떤 건데? 난 그냥 하나님 믿어. 이런 사람을 교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는 교인들이 막 넘쳐나죠. 그러나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느냐? 이 사람들은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3,968명을 6년 동안 관찰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교인들이 뭐예요? 80%는 넘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실제로 자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켜지고 자기 건강이 좋아지고 이런 사람은 사실 소수입니다. 그래서 막 그거를 교인들이 75%라고 치고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25%라고 치고 그거를 다 합쳐서 통계를 내보니까 그냥 종교 집회 매주 참석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앉혀놓고 이 사람이, 이 교인이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지 그걸 검증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냥, 이런 거를 도매금이라 그래요. 도매금으로. 집회 참석합니까? 매주 주일마다 교회 참석합니다. 그러면, 3,968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다 포함해서, 봐도 매주 종교 집회 매주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혀 교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우울증, 불안증이 적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도로 해결하고 건강한 비교적 그러니까 뭐 교인이니까 교인들도 술 잘 안 먹잖아요. 이제 가지며 그러니까 저항력이 높고 면역력이 높고 사망률이 46%나 낮았다. 자, 여러분. 그 면역력이 확실히 높아요. 교인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관찰은, 사람, 관찰한 사람의 숫자는 454명 밖에 안 됩니다. 아니, 1931명이야. 누구? 어떤 사람? 55세 이상. 5년 동안, 이 1931명 중에 454명이 5년 사이에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454명 죽은 사람들을 놓고 분석을 해보니까 매주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의 사망률이 어떻게? 가장 낮고, 전혀 종교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참, 이런 놀라운 통계 자료들이나. 그러면서, 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욱 장수하였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 뉴스타트의 자원봉사로 지금 참여하고 있으신 분들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남보다 생기를 어떻게 더 받아가지고 뭐 유방암도 놔버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맨날 생기 받으면서 사니까 더 장수하거나가. 왜 그렇게 돼 있어? 참 희한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더욱 장수했고, 그 다음에 고혈압이나 순환기 질환, 심장병입니다. 순환기 질환은 우울증 및 조기 사망 예방에 이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타났다. 자, 그 다음에, 이야, 이거는 정말 이 연구하겠는데 돈 많이 들겠어요. 이건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5,286명을 28년 동안 관찰했는데, 병들고 선천적으로 몸이, 주로 몸이 약한 사람들이 종교 집회에 더 부지런히 참석하는 경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건강하고 그런 사람, 막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맨날, 몸이 약한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사망률도 어떻게? 25%나 적고 더 장수하더라. 와, 그러니까 뉴스위크 잡지사도 깜짝 놀란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건강 상태를 다르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흥미로운 연구 결과입니다. 아, 이거는 2만 천 명,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9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래도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7년 더 장수합니다. 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걸 듣고, 일주일에 교회 한 번만 더 가면, 한 번만 가면 7년을 더 사네? 그럼 나도 뭐예요? 일주일에 한 하루씩 참석해볼까? 7년 더 살게? 그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은 별로 효과가 없어.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참석하면서도 생기를 어떻게 잘 받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7년 더 장수하는 걸로 나오는 거야. 통계적으로. 그러나, 그래? 그럼 나도, 그래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집에 오고, 그런다고 7년 더 살 리가? 그렇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 2만 천 명 중에 진짜로 하나님을 뭐요?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이롱, 그런 사람을 나이롱이라고 그러거든요. 나이롱들도 마치 오래 사는 것처럼 그런 통계적 결과가 나온 것밖에 없어요. 종교 집회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 당뇨병, 전염병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4배나 높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네. 하나님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맨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 과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장수하느냐를 이제 알아보기 위하여 옛날부터 통계를 많이 냈습니다.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통계는 내본 일이 없어요. 왜? 정부에서 그런 거 연구할 수 있는 연구비를 지급 안 했으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정부에다가 소득층의 소득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장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장수를 할까? 소득이 낮은 사람이 장수를 할까? 그거 알아본다면 정부에서도 그런 데이터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비를 지급했어.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는 많이 있어. 그래서 보면 일률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소득이 낮고 살기 어렵게 사는 사람들보다 장수하겠죠, 물론. 그래서 고소득이 저소득보다 장수한다. 그런데 나중에 또 과학자들 연구, 학력을 한번 해보자. 고학력.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소득층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저소득이더라도, 어떻게?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을 보면, 학력이 높은 사람은 저소득이라도, 소득과 상관없이 더 오래 살아. 그리고 고소득이라도, 오래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지식 수준이 낮아. 이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소득보다 장수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학력이구나.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학력보다 더 장수에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과학자들이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아까 여러분, 병원에서 또는 어디에서, 뉴스 센터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 또는 이제 이 활발한 뭐예요? 사회 활동, 봉사하는 사람들.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활동 안 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소득 수준도 낮고 학력도 낮지만은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뭐예요? 오래 산다는 사실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만 알고 이렇게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면 결국 나중에 불행해집니다. 이기적으로 살면 불행해져요. 그래서 사회활동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학력이 낮고 소득이 낮더라도 고소득 고학력하면서도 사회활동을 하지 뭐요 않는 사람보다는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어. 이야. 그러다가 이제 이 활발한 사회 활동에 대한 연구를 할 때만 해도 유전자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활발한 사회 활동을 안 해도 어떻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왜 그런가 보니까 유전자가 부모들의 그 조상들의 유전자가 건강하고 집안 대대로 뭐요 장수하는 그런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면 그 사람들이 사회활동, 소득, 뭐 학력 이런 것과 상관없이 역시 유전자구나. 역시 유전자구나.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과학자들이 한때는 역시 유전자야. 유전자를 나쁘게 타고 태어나면 제 아무리 뭐 노력을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의사들이. 역시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구나. 유전자만 좋게 태어나면 뭐 사회활동 그런 거 필요 없고 뭐 학력 뭐 필요 없고 유전자가 부모로부터 아주 좋은 유전자만 장수 유전자만 받아서 태어나면 유전자가 최고야. 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전자를 아무리 좋게 태어나도 장수 못하고 빨리 죽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담배 피고 술 먹고 아무렇게나 즉 생활 습관이 나쁜 사람.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 의사들이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더라? 생활 습관이었구나. 그래서 이 성인병도 알고 보니까 무슨 병이었구나? 생활 습관 병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와. 그래서 한때는 생활 습관이 유전자보다 더 장수에 중요하다. 와. 어떻게 생활 습관이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일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조상으로부터 유전자를 그 이 집안은 오래 사는 집안이 아니야. 그런데도 이 사람이 별로 좋은 유전자를 받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좋은 유전자 타고 나서도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보다는 더 오래 산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뉴 스타트는 유전자를 초월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좋은 생활 습관. 그래서 여러분이 나쁜 생활 나쁜 유전자를 조상으로부터 받아서 태어났다고 해도 생활 습관만 좋아지면 좋은 유전자 타고난 사람보다 더 장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 생활 습관이 최고다! 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만 해도 신앙생활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신앙생활 하면 오래 사냐? 이런 연구를 어떻게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신앙생활과 이 건강과의 관계를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생활 유전자보다 더 중요하고, 생활 습관보다도 뭐예요?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뉴 스타트는 최고, 그렇죠? 자, 소득 위에는 뭐예요? 교육 수준. 교육 수준 위에는 사회 활동. 사회 활동보다는 뭐예요? 유전자. 유전자보다는 뭐예요? 생활 습관. 생기를 받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 이건 최고야, 이게. 더 중요해.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최고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 생활 습관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 유전자가 중요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 뉴 스타트 하는 거는, 뉴 스타트 하면, 당연히 건강이 회복된다는 것은 뭐예요? 너무너무나 1등, 2등만 하는데, 우린. 그렇죠. 그렇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 한다. 그러면서, 뭐, 여러분들은 뭐, 비싼 것도 안 사먹고, 그렇죠.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이 뉴 스타트 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건강에 좋은 것만 하는 사람들이요. 가장 우리 건강에 좋은 거는, 뭐예요? 예. 네. 좋은 거는 공짜를 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싼 거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아무것도 몰라. 생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돈 있다고, 그저 그 특별히 무슨 암에 좋은 거 먹고 뭐 이래가 막, 그것만 찾아댕기다가 끝나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정말 이거 보고 놀랐어요. 야, 역시 생기가 가장 중요한 거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주 감동을 받고 유전자 켜지는 경험을 하고 그랬다면, 여러분, 나이롱 75%를 포함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나이롱 아닌 진짜 백이라면, 그거는 당연히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결과하고 유사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건데. 여기 보면, 이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무신론자 과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제목이 뭐냐? The Healing Power, 치유력입니다. 치유력, 무엇의 치유력이냐? Intimacy입니다. Intimacy. Intimacy란 말은 친근감의 치유력. 아주 친근한 그런 대상이 있을 때 아주 친한 친구. 부부 사이도 어떻게? 너무너무나 가깝고, 이제 그럴 때. 그러한 친근감이, 감을 느낄수록, 치유가 잘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어떤 상황에서 검사를 해봤냐면, 요즘엔 이 심장을 완전히 열어가지고 개심 수술하고 그런 거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 풍선 집어넣어서, 그렇죠? 그 스탠트 받고 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개심 수술, 이게 탁, 열어가지고 심장을 노출시켜가지고 심장 자체에다가 칼을 대는 수술 많이 했어요. 그런 수술을 하면, 10명 하면 한두 명은 수술 도중에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수술 받으면 스트레스가 대단할까요, 안 할까요? 죽을 각오해야 하고요. 근데 그 수술을 이제 성공적으로 수술이 됐어. 그 수술 잘 끝나고, 수술 도중에 안 죽고 살아났어. 근데 이런 환자들 중에 6개월 이내에 그냥 죽어버리는 환자들이 많아요. 아무 이유 없이. 의사들 왜 죽었는지 아무리 살펴봐도 모르겠는 거야. 그냥 죽어버려. 수술은 아직도 잘 되고 심장도 잘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왜 그럴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통계를 내봤습니다. 여기 보면, the percentage of patients dying within 6 months of the heart surgery. 심장 수술을 한 지 6개월 이내 죽는 환자들의 그 내역을 조사를 해봤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percentage dead, 이거는 5% 사망, 10% 사망, 15% 사망, 20% 사망,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질문을 해봤어. 이제, 수술이 다 끝나고, 끝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질문을 할 때 무슨 질문을 했냐면, 여기 보면, group participation. group participation 이란 말은, 이런 그룹, 여러분들 지금 그룹이야. 뉴 스타트 257기라는 그룹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 8기. 그렇군요. 8기라는 그룹이야. 그런 동창 간에 뭐예요? 유대도 생기고 친해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친하게 어떤 유대 관계를 맺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느냐 했느냐. 여기는 뭐예요? Yes.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힘을 받고 위로를 받느냐? 여러분들의 대답은 뭐예요? 예수지. 그러면 그렇게 예수, 예수, 둘 다 예수, 예수 한 사람의 사망률이 뭐예요? 제일 낮다 이 말이야. 그리고 둘 다 뭐예요? 아이고, 나는 막 내 혼자 삽니다. 막 사람들 귀찮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망률이 뭐예요? 제일 높아. 22%야. 예. 네. 여기는 3%밖에 안 돼. 그러니까 무려 뭐예요? 7배나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보세요. 하나는 예스, 하나는 노 한 사람들은 10%. 희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소통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일수록 죽는 확률이 뭐예요? 훨씬 낫더라, 이게. 7배나 차이가 나. 여러분, 7배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3%는 둘 다 예스, 예스 캐놓고 와 죽을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둘 다, 참석하죠. 저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위로도 받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도 주고.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97%는 안 죽는데 자기 3%만 죽어. 나이로. 나이로. 그러니까 그런 그룹 모임에 가서 어떻게 하나 온 거예요. 감동받은 게 없어. 그리고 깨달은 게 없어. 즉 뭐를 못 받았다? 생기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계, 과학 연구를 다 보면 전부 여기 숨어 있는 진실이 뭐예요? 생기가 가장 중요하다. 맞죠? 예. 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를 그냥 뉴 스타트, 이렇게 알고 지나가면 여러분, 참 시간 낭비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프로그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좋은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 치료사는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 치료제는 무조건적 사랑의 생기였다.